네, 오버워치 리그 낸낮 경기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는데요. LA 발리언트와 댈러스 퓨어리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자 글쎄요. 일단 이번 시즌 그렇게까지 뭐썩 좋은 모습까지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자 이번 이게 양팀 중에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팀은 단한 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이두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에 이 리그가 이제 개막했을 그 당시에 한번 붙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LA 발리언트가 좀 승리를 가져왔었고 네. 그때 당시에도 댈러스가 듣던 소리는 DK만 뭔가 할뿐 나머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합이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초반에 들었었는데 심지어 어제 경기에서도 사실 비슷했어요. 앞라인에 DK 선수가 어느 정도 변수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좀 앞라인이 무너지는 그렇죠. 방금 전에 워싱턴 경기처럼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였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경기에서도 좀 그런 장면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글쎄 멤버들의 이름을 볼 때는 이것보다 팀워크가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예상이 좀 들었었지만 현재까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보다는 아쉬운 모습도 여러 차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A 발리언트와 댈러스 퓨어의 대결에서 글쎄요. 좀 그래도 좀 어떤 팀이 조금 더 오늘 상황이 좀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약간의 박빙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발리언트는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 뭐 5할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쇼크를 상대로 승리한 적도 있었고 여러모로 탄탄한 그래도 합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공격성도 있고 네. 그래서 발리언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도하, DK, 감스, 노트, 크림조, 해리후까지 오늘의 스타팅 멤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하 선수가 어제 둠피스트라던가 다양한 여러 가지 좀 카드를 좀 꺼내들었습니다만 댈러스 퓨얼, 좀처럼 현재 상황이 크게 좀 낙관적인 상황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글쎄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전패 중인 또 상황이라서 이 리퍼 둠피를 쓰는 모습들이 많이 좀 나왔었고 도하 선수가 변수를 만든다든지 DK 선수가 뭐 깜짝 놀랄 만한 진입각으로 죽음의 꽃이 대박을 낸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앞라인 싸움을 압도해서 이겨가지고 뭐 대지문세가 대박난다든지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요. 네, 네. 상대하는 발리언트 선수들인데요. KSP, KSF, 드리머, 맥그레이비, 라스트로 그리고 레인 선수까지. 자, 상대적으로 그래도 발리언트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댈러스 퓨어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잖아요. 네. 3전 전패니까요. 아무래도 상황 자체가 좀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쵸? 거고 발리언트 같은 경우는 어제 쇼크에게 다시 한번 일격을 좀 맞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력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나 맥크리를 사용할 때 KSP 선수의 기량은 좀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밴이 된 상황이라 그렇죠. 오늘은 다시 한번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 어제 드리머 선수는 뭐 대지분쇄라든지 라인아웃 싸움에서 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댈러스를 노린다라면 또다시 앞라인이 터져나가면서 댈러스가 좀 힘들지 않을까,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장탈에서 양 팀의 컨디션을 좀 체크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야, 이거 조합이 좀 많이 다르죠? 딜러 하나씩 바꿔서 나왔는데 네, 트레이서가 활약을 할수 있을까요? 포탑 때문에 영 거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듭니다만 바로 파괴시켜줬고요. 차라리 안에는 여기서 힘싸움. 밸런스 입장에서는 감수 터지지 않게 각별히 관리해야 되고 반대로 근데 드리머가 터졌죠? 근데 드리머가 빠져나오는 턴에서 왼쪽에서 이격돼가지고 네. 케어를 못 받고 그냥 터지면 소리 보이죠? 이러면 포탑도 수월하게 잘 깼고요. 네 그냥 난전 상황에서 KSF가 잡아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밸런스가 충분히 유리하게 이건 잡았죠. 네. 자, 여기서 융합까지 아끼면서 거점을 밟았기 때문에 시작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댈러스 퓨얼. 잘 몰아냈다가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한꺼번에 같이 빠져야 드리버가 케어를 받는 거였는데 그러지 못한 위치였었기 때문에 따로 잘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크림조. 자, 융합 아껴놓으면서 다시 한번 진입각을 볼수 있는 좋은 분위기 만들었습니다. 자, 댈러스 퓨어 현재까지 0승 3패. 네. 전패팀이에요. 전패팀이라 분위기도 많이 안 좋지만 그 타이틀을 이제는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나가야죠. 네, 다행인 점이라면 경기 수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다이브하는데요. 안녕하. 펄스 융합. 조심해야 돼요. DK 선수가 펄스! 부착은? 먹혔어요! 맥그레이비! 와, 맥그레이비! 깔끔하게 먹어주면서 변수도 없앴고요. 일단 융합끼리 교환했는데 대지문세. 감소 내리면서 일단 KSF 하나! 그렇죠. 근데 하나만 문제는 거의 감수 체력까지 안에 도화 누웠고요! 예, 거의 막힌 거는 다름없고요. 네. 도화 크림도 두명 정도 누운 것으로 지금은 보였었는데 네. 앞라인 싸움에서 역시나 드리머 선수 깔끔하게 승리를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유효타가 아니었죠. 자, 계속해서 시간을 좀 비비곤 있습니다만 자,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거점 다시 한번 넘어가는데요. 네, 열심히 DK 선수가 한번 쏴주고 있는 모습이기는 했지만 트레이서가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것은 좀 없고 그렇죠. 이번 싸움에서 어쨌든 대지분체 싸움에서 이득을 좀 보고 라스트로 선수가 융화를 엄청나게 빨리 모아놨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한타에서도 융화만으로도 비트 교환하고 난 이후에 융화로 깔립니다. 바닥에 파란 주
홉! 자, 여기서 들어가면 다시 한번 그래도 기회를 맞이하는 준비. 네, 역시나 아, 이 궁이 진짜 용광로가 세긴 세요. 네, 진영 무너지고 앞라인만 두드리다 보면 그냥 순식간에 감소 방벽 터지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감소선부터 눌러주면서 한타를 가져왔고요. 네, 자 그러면서 위치를 살짝 바꿔주는 이런 전술은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거고 델러스 입장에서는 역시나 DK 선수의 변수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시간을 끌어서 크림즈 선수의 융화까지는 따라와야 돼요. 그 전에 출혈 없어야 되고. 맞습니다. 아, 먼저 선융화! 우와, 먼저 끊을 했어요. 네, 출혈이 이미 있어요. 근데 만중은 그냥 올렸어요. 대지부까지! 자, 둘 루페나 또! 와, 이거 괜찮은데요? 감수 선수가 과감하게 한번 찍어내린 건데. 자, 감수! 드리머 선수가 돌진으로 들어가서 크림즈를 잡기는 했지만 너무 깊은 위치라 돌아올 수 없었고 DK가 마무리! DK 와! 에이. 와 에임이 그냥 살벌하죠? 와 잡아냅니다 네. DK!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완전히 홍길동처럼 뛰어다니겠다 라는 생각으로 도화 선수가 잡히면서 시작을 했지만 감 선수의 대지분세와 만융화로 그렇죠? 따라왔어요. 자 DK 선수의 화려한 뒷라인 잡아내기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보이고요. 자 공도 벌써 다시 한번 50%까지 드리머 왕치는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갔죠? 자 그러면서 도화 선수 이번에 글쎄요 그래서 빨려 들어온 거 자포 카운터! 진영 무너졌을 때! 그리고 키리! 지금의 꽃! 돌아갑니다! 마무리가! 안 됐고요! 야 채로 1위였는데 드리머 못 잡아요! 이거 아... 오! DK 마무리? 이러면 크로스 폭탄! 이걸 벌써? DK 변수? 한 명 붙인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역행 빠지는 소리가 지금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정비 가나요? 네, 어차피 거점도 넘어가버린 상황이라서 괜히 무리하게 펄스를 노린다고 하더라도 추가 소탈을 노리기 힘들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거의 뭐 궁이 4개까지 뭐 3개 정도가 보유가 거의 된 상황이라서 네. 자, 한 방에 뺏어야겠죠? 역시나 이번 턴에 용광로 깔고 힐러궁이 모두 다 발동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좀 큰데 역시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DK는 펄스, KSP의 죽음의 꽃. 아. 자, 그리고 KSF의 이거 용광로가 있는 상황에서 수비 용광로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펄스 안 들어갔어요. 자, 수비 용광로 돌진으로 맞서서 넘어졌습니다만 결판이 안 났고 반대로 KSP는 데미지 누적이 많이 됩니다. 예, 수비 왔습니다. 그렇죠, 수비 용광로가 나왔습니다. 마무리! 아예 거점도 제대로 못 들어갔어요. 네. 이게 바로 수비 용광로의 힘이죠. 그럼요.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란 죽을 아래다 깔아놓다 보니까 거기에 죽음의 꺼이 돌면서 데미지를 받아칠 수가 없었고 아무리 힐러공이 두 개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자, 이것이 조합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트레이서가 좋은 활약을 초반에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힘의 차이에서 기술의 차이에서 LA 발리언트가 경기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 난전까지만 이끌고 가서 DK 선수의 트레이서가 캐리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정면 꽝 부딪혔을 때는 당연히 이 메인 탱커 힘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데러스 퓨얼이라 결국 마지막에도 감 선수가 주춤주춤 힘들었고요. 그렇죠. 이 트레이서가 있으면 뭐 라인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잖아요. 네. 방벽딜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그런 원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KSF는 똑같은 양팀 모두 방금 전 라운드와 같은 조합을 일단 등장을 좀 했는데 네, 역시나 2층 쪽에 깔아놓고 갈 거거든요, 포탑을. 즉, 안 되는 걸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DK 선수의 트레이서인데요. 굉장한 개인기 없이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로세 발리언트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포탑 지키면서 천천히 진입할 생각으로 보이는데 먼저 델러스가 들어갈 생각이 없다 보니까 먼저 이동! 자, 그리고 진짜 못 지어갔네요. 완전 리퍼! 우와! 우클릭! 오히려 이건 KSF를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포커싱을 노렸어야 되는 건데 네. 포커싱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아우! 살았고 살은 다음에 구석에 포탑까지 네. 이거 됐죠? 저렇게 뒤에 대놓고 뒤로 걸어갔는데 저게 포커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잘 파고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델러스 입장에선 오히려 당한 거죠. 네, 그렇게 파고드는 그 상황, 그 찰나를 노려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포커싱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내어주고 말았고 변수 보려고 DK가 들어왔습니다만 KSF에게 잡히면서 마무리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도화 DK 감수 노트 크림조 해리 훅 연패할 만한 팀 같진 않은데 네. 아 아직까지는 서로 간의 합이 좀 아쉬워요. 있습니다만 공대가 난리가 났어요. 트레이서는 양면밖에 못합니다. 아 다시 한번 진퇴양난. 리퍼가 좀 깊게 들어갔다가 귀를 안 보고 들어갔다가 지금 오히려 만중화에 당했고. 하지만 여기서 또 교환이 얼추 됩니다. 망치! 감소! 감수! 둘 루페르면서 이렇게 되면 드리버가 정리? 어? 당하는 그림이 아니고! 성공! 저? 진짜 DK!
야 이게 어, 진짜 어, 네. 분명 힘든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감 선수가 남겨놓은 또다시 유산. 그렇죠. 대지분사라는 유산 속에서 DK와 도하가 정리. 근데 시간을 지금 굉장히 좀 잘 끌었거든요. 네. 어, 자폭? 이거 많이 끌어요. 리필이 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 벌기 위해서 용암도! 자, 비트 지금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어, 용암도! 도와. 뜨거워요! 막룡아 못 눌렀어요. 와, 용암노의 힘! 네. 마룡아도 지금은 못 눌렀고 깔면서 거점 안 내줬습니다. 융아도 오잖아요. 네. 자 지금 맥고까지 준비가 된 KSP 길어지다가는 그냥 융아 턴에 끝나버립니다. 어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는데요. 네. 자 융아 사용이 되면 적을 찾고 있는 라스트로. 융아가 이게 적이 막 앞에 많은 상태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 잡았어요. 펄스 던져줬지만 실패. 네. 완전 망했는데 아무도 안 죽었으면 어? 융아는 그냥 빠졌네. 근데 몰아내는 용도였네. 그냥 반반 나쁘지 않았다 싶어. 돼지분쇄 날려버렸고. 네, 리퍼를 한번 노려보긴 했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오 이것이 변수가 혹시 KSP가 숨어있다가 브리딩. 아 오지마. 아 끝났죠. 자 마무리됩니다. LA 발리언트 아주 가볍게 델라스피어를 잡아내면서 현재 1대1 스코어로 1대0 스코어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럴 수가. 네. 와우 델라스피어 참 힘든 경기 많이 하네요. 진짜 계속해서 DK와 도하 선수가 뭔가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인. 이런 그림들이 조금 많고 물론 발리언트는 조금 무리해서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잡히는 그림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그 외에 뭔가 궁배분이라든지 한 탈을 일으킬 때 포커싱 이런 것 자체가 그렇죠. 발리언트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런 승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어느 정도의 무리수는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략이 아예 없고 색깔이 없는 팀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발리언트 입장에서는 아주 단단한 그런 느낌을 심어주면서 첫 번째 세트를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저희는요 잠시 쉬고 두 번째 경기로 잠시 돌아올게요. 네, 델러스피얼 이번 시즌 참 힘든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전 전패고요. 자, 오늘 경기까지 지게 되면 이제 4전 전패가 되면서 아직까지 승리를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걸 텐데요. 글쎄요. 이거 좀 어떤 식으로 좀 해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트레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DK의 개인 기량을 좀 믿는 거고 어쨌든 후방 교란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입 타이밍을 좀 늦추겠다. 그 속에서 변수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고 그렇죠. 어그로 끌었을 때 바로 빠르게 좀 합류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그마저도 안 되고 이럴 있어요. 이럴 수가 현재 네. 마이너스 7이에요. 발리언트도 상위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팀인데 그렇죠. 지금 말리고 있고 너무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리언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리빌딩을 한 이후에 이 정도면 괜찮다 수준까지는 됐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 파워랭킹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의 최하위였어요. 발리언트가. 그럼요. 근데 거의 다크호스처럼 중위권까지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름값 들어보면 델라스피어의 선수들이 워낙 기존에 유명했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중위권 정도는 예상해볼 수도 있는 네. 이런 팀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아 글쎄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번외적으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다이너스티가 태평양 쪽에선 태평양 컨퍼런스 1등! 어, 그렇네요. 사냥 시작한 이후에 그 사냥, 헌팅은 멈출 줄을 몰라요. 와우. 와우. 네, 이번 시즌은 정말 리얼 헌팅입니다. 네. 예, 제대로 된 사냥을 좀 보여주면서 막 인터넷 기사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준비된, 다채로운 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과 기존의 선수들의 시너지가 완벽한 합을 좀 이뤄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델러스피어는 그런 모습 비슷하게 만들어내야죠.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명문팀 아니겠습니까? 예전부터 이어진 그렇죠. 엠비어스가 또 전신인 이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팀인데 전체적으로 합도 지금은 안 맞고 있고 노림수 자체도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기는 해요. 뭔가 트레이서라는 카드로 변화를 가져오긴 합니다만 이것도 해법이 아니었다. 발리언트는 트레 없으면 6대5잖아 바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식의 템포 조절로 끝내버리고 있죠. 네, 자 볼스카이 인더스트리에서 변화된 모습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뭐 트레이서 무시하고 그 모기딜 네. 잔딜 무시하면서 6대5 싸움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면에서 힘없이 밀리는 모습이 연거퍼 나왔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준비 자체를 트레이서로 해온 것 같네요. 네. 트레를 흔들자 흔들고 DK의 개인 기량으로 가보자 라는 생각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DK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그냥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싸움이 네. 본대에서 만들어집니다. 개인 기량을 믿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이 포탑이 깔리면 트레이서의 활동 영역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저 뒤에 있죠. 좀 숨어 있다가 네. 여기서 힐러들을 노려주는 한탄창인 건데 너무 늦게 갔다가 본대 싸움 붙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아, 맞아요. 밀쳐내죠 레인. 레인이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뒤쪽은 신경 쓰이고 본대 바로 들어가 버리죠 안쪽에. 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발리언트. 네.
순간적으로 트랙 견제하고 맥그레이비 돌아왔는데 노트가 오 거점을 밟은 감수 방 오. 이미 좋은 자리 줬어요. 탱커들 체력 관리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감수 방백도 지금 이미 금방거든요. 그래도 크림조 유망아 빠르다라는 게 변수인데 그치 그대로 터지 아오 1대1 교환 라인 터졌어요. 융화가 벌써 오 파스 저 DK가 안 되는 걸 되게 해야죠. 야 와 되게 했습니다. 본대에서 어떻게든 버텨만 줘라. 딜러들이 해줄게. 아니 그 상대방이 딱 들어오는 타이밍 봤더니 궁계지가 거의 다 찼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긁어주면서 데미지를 많이 누적을 시켰었고 그 힘은 역시나 좀 많이 맞으면서 노트도 생존했고 감수 살았기 때문에 크림조의 유머가 예. 빨리 돌아온 덕분에 그 유지력 덕에 DK가 캐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죠. 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에 융화가 없다는 얘기고 자, 라스트로 선수의 융화의 힘입어 다시 한번 강하게 몰아칠 것 같습니다. 자, 발리언트 공격 준비. 뒤로 들어가서 몰렸죠. 그냥 바로 풀어버리니까 힐러가 터졌고 트레이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들어오기 전 과정에서 약속된 플레이가 좀 많이 아쉬운데요. 지금 델러스. 네. 역시나 그냥 힘으로 쑥 융화 키고 밀고 들어오니까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네. 만들어졌고 이거 아니, 에이거 좀 주네요. 네. 환영합니다 하면서 아니 뭘 빼는 것도 없어요. 네. 문제는 그렇죠. 하나 더. 아 여기서 장판군 저거 토르비언 깔리면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레인 선수의 비트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변수가 네. 될 만한 공격들. 물론 델러스도 시간만 조금만 끌면 육궁이 오는데 그 전 타이밍. 자 여기서 한 명씩 따로따로 잘다 보면 게임 끝날 수 있습니다. 아 마치 조심. 자 토르비언 공까지 누웠고 아 장판군까지 감수가 잘 깔아줬어요. 감수가 그렇죠. 대동사를 잘 때려놨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었고 해리우게 비트로 버텨요. 됩니다. 오 드리머 살짝 고개 내밀었다가 잡혔어요. 자 3분의 1까지 뭐 네. 가나요? 근데 이건 더 올리기에는 여기는 수비진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틸만 하거든요? 자 노트 선수 잡혀까지 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잡혔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자 이 정도면 네, 막히죠? 막았죠? 네. 드리머의 대지문세는 생각보다 제대로 안 들어갔었고 말돌진으로 감수와 감속이 좀 돌진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감선수가 4인 대지문 정도로 들어간 걸로 보였었거든요. 네 아주 화끈한 모습 좀 보여주면서 네. 이게 바로 또 메인탱의 좀 위력이지 않습니까? 오 이거 살아가요. 네 그 결과 용광로라든지 무서운 궁극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비트 타이밍에 깔끔하게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됐고요. 네 그런데 KSF의 용광로가 굉장히 빠르게 차고 있거든요. 네 사용하자마자 또다시 60% 이상 계속해서 포탑도 좀 남아있었고 잔딜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융광로가 빨리 모였고 네 자, 서로가 융화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정도로 이제 잘만 맞춰가면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융화로 교환하고 있는 턴에 DK가 또다시 사고를 쳤어요. 아 내가 다 한다. 네. 네 망치가 뒤쪽으로 좀 밀려나서 들어갔기 때문에 또다시 드리머 선수의 망치가 안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혼신의 힘을 펄스, 다한 딜링이에요. 성공! 와! 와! 오! 진짜 DK 옵신이라는 마 이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거든요. 네, 잘하긴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무리수 조합이잖아요. 그럼요. 트레이서를 끼는 것 자체가 본대가 진짜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는 조합이고 트레이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 용어로 소위 전다 좀 절면 절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래퍼한테 가사 저는 것처럼 그렇죠. 예, 바로 티가 나는 그런 영웅인데 이게 됩니다. 이렇게 잘해버리면 근데 그만큼도 무서운 영웅이 없죠. 그렇죠. 자 트레이서의 체력 좀 상향시켜주세요. 네. 뭐 이런 측도 제가 봤었는데요. 대지문 감수가 한번 기습적으로 찍어봤습니다만 안 들어갔고요. 근데 없으면 소리 비트가 있긴 합니다만 잘 깔린 용광로 포탑 뒤쪽에 깔아놓고 어그로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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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놓고. 들어갑니다. 용광로 깔렸고요. 용광로 깔면서 바닥에 진영 붕괴 비트 빠졌습니다. 네 비트 카운터 비트 서로 나왔고 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네 하나 잘라냈는데 성공 펄스로 데미지가 안 됐습니다. 도어가 하지만 도어 이렇게 안에서 잡히질 않고 버티면서 죽음의 코드로 좀 많이 봤어요. 그 드리머를 살리나요? 안 돼요. 네, 이런 차로 이미 쫓아내지고 난전되면 DK 날아다니고 딜러들 슬슬 좀 뭔가 델러스피얼 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버티는 식의 운영을 많이 하는 거고 DK 네. 선수가 계속해서 뒤로 도는 운영이 지금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될 수 있고 네. 그것이 또 실력이 될 수 있는 건데 DK가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뺐어요. KSF 선수가 이거 안 된다. 포탑도 계속 DK 선수가 파괴시키다 보니까 그렇죠. 아예 힘 가자. 자 답답함에 둠피스트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리듬 조합 문제는 들어오다가 DK한테 부착당하면 높아져요. 어딘가에 노리겠죠? 자 그래서 다가가게 트레이 있어도 그냥 간다.
우와. 알맹이 터뜨리고 돼지부사 와요. 네, 이거 펄스를 하나 못 잡아주면 이거 괜찮을까요? 네. 진작 이게 답이죠. 트레이서로 계속해서 간보는 플레이에 당할 바에야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가면 힘싸움에서 질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발리언트가! 네, 점유율 슬슬 올라갑니다. 자, 두 칸, 오, 세 칸까지 거의 다 왔고요. 계속해서 비비면서 변수를 노려줘야 되는데 DK 선수도 물리고 있는 터라! 펄스! 우와, 펄스! 펄스 3복! 우와! 우와! DK! 자, DK 둘! 이러면 거점 비비기 유마로 크림조가! 자, 노트! 노트! 송하나! 못 살렸어요. 오, 근데 하지마, DK가 하지마. 또 셋! DK 셋! 결국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이거 거점? 오, 거점 되게 위험하죠? 계속해서 비벼들 수 있는 홀딩을 크림조가 넷까지 잡아내고! 오! 탱커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버텼죠? 와! 와, 이걸 버틴다고요? 이걸 버틴다고요? DK 진짜 그냥 혼자 다해요. 트레이스가 원래 그런 캐릭이긴 한데 사실 저는 궁을 좀 아끼길래 네. 각이 정말 잡기 어렵나 보구나 하면서 언제 화면 나오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해냈어요. 딱 방어 매트릭스로 맥클레이비가 보고 있었는데 딱 꺼진 타이밍에 가서 둠피스트에 등에 붙였더니 더블킬 이후에 킬러까지 잡아내는. 그러면 3인킬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가서 마중 나가기 비트다이브! 자, 감수의 대지 누웠어요! 오호! 이거는 막죠. 네, 6명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비거점 못 먹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DK가 다시 한번 두 명 끊어냅니다. 어, 하지만 이득 1% 올렸어요. 지금 맥그레이 버트가. 네, 약간이라도 올려놓으면 좋은 거죠. 네, 두피스가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죠. 문제입니다.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레스피어리 자폭과 함께 잡아내면서 네.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레인 선수가 부딪히려고 왔습니다만 살짝 더 들어오기에는 이미 융화까지 발동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좀 무리였고 네. 진짜 말 그대로 위험한 타이밍마다 팀원들은 버틸 수 있는 힐러 공도 깔끔하게 잘 써준 것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몇 번이나 구해준 DK. 그렇죠. 최고였습니다. 지금 메타에서 트레이서가 나온다고? 일단 이런 의기심이 들죠. 네. 예, 하지만 트레이서에서 결국 캐릭까지 성공해내는 DK. 그는 대체. 진짜 그는 예, 대체.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승리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해놓고 A에서 완막당하면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령전장의 특성상 돌 수 있는 위치도 많고 그렇죠. 계속해서 본인들의 먼저 템포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지형지물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댈러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DK 선수를 좀 돌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트레이서로 고른다면 항상 저희가 중계 이 오버워치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같이 잘해야지 한두 명이 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요. 결국 네. 그것은 팀워크 좋은 팀에게는 무너지는 것이 일상 다반사였었고 저희가 꾸준히 봐왔던 장면이라서 자, 댈러스 피얼 조금 더 나은 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리언트 입장에서는 분명 본인들이 유리할 만한 공 타이밍이 용광로 타이밍대도 있었고 힐러궁이 하나 앞서 나가는 타이밍대도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무리한 좀 대지분쇄를 노린다든지 앞라인에서 먼저 터져나가는 그림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힐러고 두 개 동시에 소모되면서 상대방의 비트 하나랑 교환되는 좀 아쉬운 교환도 많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잘 막아놓고 완막당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다시 한번 트레이서 오늘 끝까지 트레이서 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준비를 좀 해온 것 같아요. 네. 원래대로라면 토르비온의 포탑이 트레이서를 되게 많이 괴롭혀주는데 DK가 다 부셔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실제로 DK 선수에게 할만해? 라고 물어봤는데 어? 나 할 수 있어 라고 대답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정말 믿음의 전략이 그렇죠. 아니, 이렇게 또 보셨어요. 또 미리 깨놓으면 괜찮거든요. 자, 채팅 방법을 제가 지금 있습니다. 앞라인 계속 흔들어주고 네, 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놀라게 돼가지고 네. 자, 요 뒷라인 잘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힐팩. 힐팩 맥그레이비가 흔들어주는 모습인데 와, 다물로 왔어요! 어그로! 아, 그리고 살면 아군이 들어와야죠. 아군 들어와야 아, 걸렸어요. 네. 포탑도 있었고 스킬이 모자랐었기 때문에 이러면 그냥 바로 나가죠. 6대5예요. 어? 하지만 그렇지? 자, 드리머 짚고 자, 맥그레이비 어, 유화? 어? 이거 라스트로 유화는 아깝죠. 네. 네. 뭐 그래도 뭐 한 명 뭐 잘해냈으니까 라고 생각해야겠죠. 이거는 사실 어차피 있긴 한타였었고 마무리가 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융화는 안 눌러도 됐었는데 이거 스노볼 굴러갑니다 이러면. 자, 그렇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크림조의 말씀하신 그 스노볼 이거 굴리면서 바로 뚫어야겠죠. 네. 융화 키면서 지금은 타이밍 안 주고 들어오면 융광로 전에도 충분히 출혈을 일으킬 만하고 어, 발리언트가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요 이거. 네, 이거 DK 선수도 얼마든지 펄스 할 수 있어요. 망치 뒷날 누웠어요. 라스트로 죽었죠. 야, 이거 한 명 잡았고요. 용광로라도 깔아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안쪽에서 버티기용이기 때문에 펄스까지 성공. 용광로 어쩜 올라가요? 무시하고 뒤로 빠지고요. 네, 용광로 위치도 별로 위협되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래서 비트다이브. 오! 어, 하지만 그냥 비트다이브로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생각. 맞습니다. 자, 이걸 또 발리언트 막았어요 또. 이러면 탱커 궁 두 개. 네.
실럼 어퍼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트 코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트까지 찍은 건데 이러면 델러스는 다음부터 해리우 비트 진입 비트로 사용 가능. 네. 또 망령화가 빠지는 턴에 도화선수 혹시나 했습니다만 잘 살아남았고요. 네. 델러스는 이번 턴에 걸어야 돼요. 이번 턴에 막히면 완막이라고 생각하고 밀어야 됩니다. 힐러 기술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지. 다 쓰더라도 뚫어야죠. 도화죠 KSF. 도화가 앞쪽에서 혼자 돌다가 그냥 터졌는데 그래도 교환. 네. 자 서로 간에 한 명씩 교환이 좀 이뤄졌습니다. 네. 그래도 선수가 중간에 자폭 카운트 올려놨었기 때문에 융화 날아가고 못 들어왔어요. 반대로 라스트로 융화가 와버렸죠. 융화를 받으면서 뚫어야 하는데 자펄스 생존을 받았습니다. 네, DK가 누웠어요. 아 이럴 수가. 이게 전면을 누르기 전에 눕고 가진 거라서 예. 가서 누워있는 걸 알고 야 누웠다 달려가 잡았죠. 난리 났는데요. 오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난리 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서는 이러면 뚫어도 마음이 급해지죠. 네. 이거 비트 차이가 지금 또 나고 있는 상황이라 DK의 펄스가 진짜 뭔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이거. 그렇게 멋지게 잘 맞고 뚫는 것에서 이렇게 좀 막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윤광문까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 다이브 안쪽 들어가죠. 융화 버티고. 자, 윤광문 다 보고 있는데요. 방금 데디부터 안 들어갔어요. 펄스도 안 들어갔어요. 펄스 먹었어요. 와우. 하지만 DK 딜러들이 만들어준다 하면 윤광문으로 버티기. 자, DK도 각각 한 명씩 끌어냈습니다. 윤광문 버티기. 그러나 윤광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거. 위치 자체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라스트로 선수가 융화를 키긴 합니다만 연계해주신 선수가 예. 좀 적어 보이죠? 맞습니다. 이건 밀렸죠? 네. 자 요거는 뚫을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힘겨웠네요. 네, 이게 비트다이브로 안쪽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출혈을 생각보다 많이 주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지다가 용광로를 차라리 좀 더 먼저 좀 빨리 써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결과론적으로 좀 남죠. 맞습니다. 좀 각을 보면서 상황을 좀 보려던 생각이었었는데 그것이 뭐 멋지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남은 시간은 3분 15초. 네, 이거 위기 계속돼요. 이번 턴에 델러스가 그냥 힐러공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니 한 번에 그냥 궁이 없어요 지금. 꽝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힐러공 쓰면서 안쪽에 밀고 들어가면 무조건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발리언트. 자 여기서 펄스 뒷라인 가서 여기서 흔들죠. 계속 때려주고 근데 도와. 잠시만요. 근데 드리버 선수 잘 들어갔고요. 이런 기회가. 야. 아니. 여기서 변수 하나 만든 이후에 드리버 네. 대지부터 대박. 아 KSF 인성 합격. No 여기서. No라고 외치고 있는 노트. 앞서서 봤잖아요. 카르페 망치 킬 1킬 나도 한다. 네. 아~ 근데 이거는 KSF는 지금 망치 2킬인가 3킬이에요. 아 진짜요? 더 앞서고 벌써? 있어요. 네. 망치 킬은 이거 어디 가서 안 꿀리는데요? 네. 마이 해머 이즈 네. 스테라? 네. 네. 어쨌든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의 해머는 강하다는 얘기겠죠. 예. 뭐 난 또 해머로 또 멋지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궁 두 개. 자 테라스 앞쪽에 융화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아~ 잘 빠졌는데 감시 잡았어요. 네. 가까스로 잡아냈네요. 이러면 또다시 시간 낭비되죠. 망령화 빠졌고요.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델러스 퓨얼. 아니 도망가기 위해서 뭐 망령화의 그림자 밝기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야 이게 시간 자체가 A 거점이 좀 많이 끌렸던 터라 B 거점도 물론 82.7만 먹으면 되는데 네. 1분 40초라는 시간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 와중에 발리언트도 궁이 그렇게 밀리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는 건 사실상 불리한 상황이에요. 네. 자 이제 여기서 효율적 영승 3패 전패입니다. 포탑 깼고 기회 오른쪽에다가 용광호 놓고 하지만 누웠지만 자 스타라드 용광호 때문에 연기 안 돼요. DK가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먹혔고 야 대지문세까지 깔끔하게 찍어주면서 딜러로 다쳐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델러스 딜러가 없어서 이걸 유치적으로 밀어낼지 소식을 좀 더 봐야겠는데요. 그래 감수가 살았고요. 저 거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나요? 하나씩 근데 리필이 돼서 비비고 맥그레이비. 하지만 KSF에 이거 빈트가 있어서 네 자 이거 어떨까요? 근데 비트를 안 찍을 만해요. 딜러가 잡혔다가 이제 왔어요.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한 명 한 명 찍어야죠. 이러면 써야죠. 융화도 같이 찍었기 때문에 근데 유지력 차이가 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 네. 오 그림도 살았고 잘 뺐네요. 야 이거 그래도 발리언트 힐러고 두 개 뺐다. 예. 오케이 마지막 싸움 보자. 크림도 선수가 융화 치우면 돼요. 그렇죠. 융화 쓰면서 들어가면 이거 사실상 꽤 유리한 상황이 맞거든요. 네.
여기 이 싸움만 잘하면 됩니다. 크림준 선수가 융화 채워서 그렇죠. 그 전에 뭐 대지분세 터진다거나 이런 장면만 안 나온다라면 얼마든지. 드리머 선수가 근데 9게이지 이거 환영광 때 잘 들어갔었거든요. 융 왔습니다. 방금 채우고 자 융화 왔어요. 방심하고 오다가 대지분세 누우면 안 됩니다. 자 대지분세 왔어요. 오 여기서 드리머 열리면 열리면 큰일 납니다. 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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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 방벽 쪽에 붙은 것 같았었는데 옆에 있던 라스트로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네 융화 채우는 것도 꿈이었고요. 대지분세 이거는 안 되는 걸 대기하는데요. 이러면 이거 됩니다. 이러면 거점 게이지 쭉쭉 올라가고 한 번에 일망 타진 됐기 때문에 그냥 끝날 가능성 너무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 테라스 표현이 결국 한 점을 따라 가는데 거의 성공하기 직전. 윈스턴 잡혔고요. 하지만 궁이 없어요. 안 되죠. 마무리됩니다. 테라스 표현이 한 점 쫓아가는데 성공을 하면서 자 발리언트 상대로 해서 고생을 했지만 네.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일반적인 합이나 연계로 이기기에는 델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말 그대로 이 딜러들이 만들어주는 그 향연 이런 속에서 뭔가 변수가 만들어지는 확실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가까스로 일단은 밀어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상대방 힐러 두 개 궁 찍고 나왔잖아요. 네. 발리언트에서 이제 끝났다 궁으로 찍었는데 급하지 않게 뒤로 다 빠져버린 다음에 그렇죠. 크림조의 궁 채워서 역으로 끝내기 그런 오. 완급 조절이 지금은 루시우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궁을 빼먹는 요소도 마지막 한타에 거의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네, 오늘의 준비된 마지막 경기도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크런치 타임으로 돌아올게요. 네, 오버워치 리그 9주차 경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러스 퓨얼. 네. 그 뭐 정말 끝이 없는 그런 계속해서 패배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경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물론 우려는 있죠. 네. 예전에 개막 주차에 했던 경기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때도 사실 DK 선수가 캐리는 했으나 졌다. 그러니까 워싱턴처럼 약간 코리 선수가 캐리하고 지는 이런 느낌이 때문에 지금도 그 걱정은 DK 선수가 조금이라도 컨디션 난조를 겪으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불길한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냥 DK가 이 볼스카 인더스트리에 쓸어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지막 한타까지도 아예 씹어먹었죠. 네. 전반적인 팀워크를 조금 더 다져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좀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자 아직까지는 한 세트 이기긴 했지만 쉬워 보이진 않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발리언트 입장에서도 석패였어요. 잘했는데 네. 그 아주 그 간발의 차이로 좀 밀리고 말았잖아요. 잘 버텼죠. 대지분세도 깔끔하게 넣어주면서 KSF 선수가 고군분투하는 모습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당했다. 그렇죠. 아 여기서 끝낼 수 있다. 상대방이 밀고 들어온 타이밍에 힐러공을 두 개 다 눌러버렸는데 알고 보니 한 번 더 올 수 있는 턴이 있었고 맞습니다. 다음 턴 오히려 융화턴에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역시나 운영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것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마지막 한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 디키 선수가 와 이건 뭐 아니 지금 메타에서 트레이서로 22.4 4점이 벌써 딜량도 벌써 많이 해요. 두 세트 했는데 야 이거는 트레이서가 펄스면 명중률 47%에 펄스킬 9킬에 세상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라도 그냥 본인의 실력으로 만들어낸다라면 네. 그러니까 메타를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있을 정도의 지금 멋진 경기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캐리력이 이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고 트레이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렇죠. 메이, 맥크리, 브리기테가 모두 밴이기 때문에 네. 이 트레이서를 제압하기가 또 쉽지 않다는 장점을 한번 살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슬슬 잠에서 깨셔서 아 맞아 리그하고 있지? 네. 이러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경기 어째 용봉탕 하면 또 열정의 화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거 옷과 과해죠? 꽉 채워야죠. 터트려야죠. 아, 네. 저런 식으로. 이렇게. DK 선수의 크런치 타임. 그러니까 여기서 문 아니었네요. 네. 얼추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멋진 이건 하이라이트 모음이네요. 네, 중간에 있었던 망치 킬. 아하, 아이고.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더 보여줬었고 대지분세 이후에 KSP 선수가 네. 깔끔하게 또 정리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여차하면 망치질 하려고 또 두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망치 킬 나왔으니까 또 망치 킬. 최소 망치 2킬. 야. 그럼 오늘의 망치왕이네요. 망치왕. 예. 왜냐면 앞서서 내가 카르페보다 잘한다. 일단 망치킬에서는 카르페 이겼어요. 카르페는 네. 망치를 1킬밖에 못했어요. 네, 물론 KD가 12 정도 되는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망치킬에서는 이겼어요. 망치킬에서는 내가 두 배다. 하지만 경기를 진다면 그렇죠. 그럼 이제 비빌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는 또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런 한편에서 이 두 팀의 현재까지의 실력과 분위기를 볼 때는 완전 말 그대로 박빙의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괜찮으신 거죠? 저는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으신 저는요, 것
피로를 몰라요. 피로를 모르시는 거 맞죠? 방금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어떤 뭐요? 그 정민혜 선생님 힐 좀 줘라. 아 저요? 아 저 힐 좀 주라고요? 네. 저는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멤버분들이 걱정을 해주신다라면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 걱정의 힐로. 네. 걱정이 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으신 거죠? 아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워치 포인트도 있어요. 저는 그거 끝나고도 집에 가서요. 네. 잠 안 자요. 뭐 하시는 거죠? 일할 거예요. 어떤 일이죠?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할 거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시려고. 아 그렇습니다. 쉬는 건 언제 쉬냐? 다음 생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은 쉬는 건 글렀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생에 멋지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기서 우리 선수분들은 평생 남는 기억이잖아요. 그럼요. 내가 프로게이머를 한번 도전을 했는데 모두가 우승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냐면 우승은 한 팀밖에 못하는 거니까. 네, 하지만 경험할 수 있는 선수는 정해져 있죠. 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남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아쉬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눈을 감고 딱 떠보면은 나는 네. 왜 그때 조금 더 잘하지 못했을까? 원래 그 2의 상징이셨잖아요, 또. 저는 2의 2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기억도 못해요, 사실. 네. 2등하면 홍준호고 저는 뭐 옛날에 잠깐 2등 해봤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기억도 못하죠. 아. 그러니까 어중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싶어요. 맞습니다. 화끈하게 할 수 있는 네. 것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모두가 1위를 목표로 해서 좀 멋지게 프로게이머라면 예, 승부에 좀 어느 정도 집착할 필요도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화끈하게 멋지게 왕좌에 앉는 팀이 이번 시즌 어떤 팀이 될지 네. 아직 정해진 팀이 없습니다. 원래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크런치 타임이 나오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콜도 없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지금까지 저희에게도 콜이 없는데 현지에서도 지금 뭐 끝낸 거면 저희도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크런치 타임이라고 하면은 예, DK 선수의 뭐예요? 캐리였어요. 아 그렇죠. 네, DK 선수가 아까 전에 막 펄스로 계속 대박 내고 오호. 잡아주는 모습 이게 바로 크런치 바삭바삭 아 바삭바삭 바삭 타임이 아닌가 펄스 폭탄. 네. 그렇죠. 아주 멋진 모습. 저는 원래 예전부터 트레이서를 좋아했어요. 어째서죠? 아 그냥 보고 있으면 멋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대회에서 네. 뭔가 트레이서 하는 캐릭을 트레이서가 하는 막 좋아하는 여러 가지 모습 멋진 모습 보여주면 네. 괜찮으시죠? 아, 완전 괜찮아요. 아 머릿속으로 예전에 트레이서 누가 뛰어난 플레이가 나왔었지를 네. 생각을 했는데 떠올랐어요. 누구죠? 일단 세벨비. 아 그렇죠. 잘 넘어가셨네요. 네. 세벨비가 캐리하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잠시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고요. 3세트로 돌아올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3세트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TK 선수의 멋진 활약에 힘입어 결국 좋은 상황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럼요. 하지만 글쎄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좀 들어요. 그럼요. 이게 물론 댈러스 입장에서는 DK 선수의 이런 캐리력을 기반으로 계속 해나가면 오늘 경기 괜찮은데 그렇죠. 발런트를 반대로 얘기하면 DK만 봉쇄하면 어허. 봉쇄가 성공하면 그대로 경기 뒤집을 수 있는 이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역시나 불안 요소죠. 네, 트레이서가 멋진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 그것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 보호가 예, 좀 떠오르는 좀 그런 상황이라서 네. 현재 상황에서 댈러스 퓨얼과 댈러스 퓨얼과 발리언트 간의 대결에서는 괜찮으시죠? 저 너무 괜찮다니까요. 이미지 변경 딱 피곤하지 않기 위한 그 강화 안경까지 쓰셨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좀 여러분 보호 안경입니다. 네. 저는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이게 보호 안경이고요. 그렇죠, 좋아요. 예, 전자파 같은 건 좀 차단할 맞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에도 안경 예. 좋다 그래서 저도 하나 맞추려고요. 예, 하나 정도는 맞추는 것도 괜찮아요. 예, 예.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안경점이에요. 야탑에서. 오. 예,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양 팀에서 과연 이 맵 바로 64 국대에서 어떻게 이겨낼지가 좀 중요해지는데요. 자 앞서서는 공격에서도 토르비온이 많이 나왔었고 네. 하지만 트레이서가 또 나오겠죠? 자 트레이서 수비 크게 지나진 않았어요. 감성 화염강타로 재미 좀 본 것 같고 네. 라스트론 선수 구소 좀 잘 던졌나 봐요. 네 쉴드 좀 들어간 것 같고요. 화염강타에 따라서 네. 저 DK 벌써 궁 오. 아 역시 트레이에요. 또 트레이에요. 네. 오늘은 끝까지 일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흔든다. 아 안 돼도 되게 한다. 네 망령어 빠지는 거 좀 확인됐기 때문에 네 체력 관리 안 돼서 빠지는 타이밍에 발리언트 입장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트레이서를 최대한 좀 봉쇄하면서 정면 힘싸움에 유머가 빠르죠. 미세하게 빨랐기 때문에 터졌어요. 유머가 빠르죠. 미세하게 빨랐기 때문에 터졌어요. 아 이게 화강으로 재미를 보는 건 좋았는데 양념하는 건 좋았는데 양념하는 만큼 빨리 라스트로의 붕이 차요. 그렇죠. 이렇게 잘리면 크림조가 융화가 있더라도 이걸 좀 뒷부분에 써야겠네요. 이것도 좋은 자리를 먼저 잡고 시작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네네. 한 번 정도 막을 수 있는 타이밍 자체는 벌 수는 있습니다만 좋은 자리 주고 시작하다가 혹여라도 뭐 DK 선수가
갑자기 죽는다거나 그렇죠. 비명 현상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DK 선수에 대해 기대값이 너무 커집니다. 여기서 오 이러다 보면 KS4 왔습니다. 이거 비비기만 하면 돼요. 비비고 나서 현준 선수 융화를 비비다 보면 테리우 선수의 비트까지 따라오거든요. 아 그래서 융화 크림조 나왔고요. 자 근데 융화 타이밍에 크게 재미를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안 됐고 근데 갑자기 주세요. 오 맞다 주세요. 맞다 주세요. 근데 비트 카운터가 된 건 레인 테리우 근데 맞습니다만 아 융화도 깔렸습니다. 네. 테리오 피트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도 보여서 예. 오 이러면 딜교환이 성립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레인 선수는 깔끔하게 대지분석에 맞춰서 비트 카운터가 올라갔습니다만 해리옥은 못 썼어요. 그렇죠. 살아 있었습니다만은 뭔가 찍을 위치가 또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뒤로 물러갔다가 자 그러면서 아주 수월하게 또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네. 자 발리언트 현재 분위기 좋습니다. 그동안 망치망치 대결에서 퍼싱이 좀 더 좋았고 카운터가 좋았던 건 역시 발리언트. 그렇죠. 그래도 이번 턴에 델러스가 아직 비트를 좀 아끼게 됐으니까 과감하게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막아낼 수 있는 타이밍을 걸 수 있거든요. 네, 단순 갖춰진 팀 합에서는 발리언트가 조금 더 예, 현재까지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해리우. 네. 자, 근데 볼륨법을 미리 쓴 다음이어서 밀고 들어가는 게 아, 근데 오히려 앞라인이 터집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디케이. 하지만 뒷라인은 돌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딱 좋아요. 깔끔하게 근접할게 뒤쪽으로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트레이싱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네. 지금 합이 안 맞아봤던 게 또 뭐냐면 해리옥 선수가 비트를 찍기 전에 이미 볼륨업 바로 누른 상태였어요. 네네. 방금 전에 눌러놨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딱 끝났죠. 그래서 오히려 발리언트가 뒤쪽으로 쭉 빠지면서 앞라인 포커싱 감소 터지고 이후에 아, 안쪽에다 KSP 선수 몰아넣으면서 그냥 죽음의 끝 마무리. 자 그러면서 여기서 숨어서 대지 분석 각을 보고 있는 드리머인데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앞쪽에 치고 나왔고 이번엔 용화로 밀어내겠다. 드리머 체력! 잘 봤어요, 이거는. 대지분쇄를 던지면서 갔는데 글쎄요. 오히려 융화가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조금 더 뒤쪽에 그냥 빠져 있는 것도 괜찮았는데. 우와! 우와! 퇴로가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잡혔고요. 네. 이러면 굉장히 빠르게 다시 한 번 궁을 채워냈는데요, 케이스. 이거 그냥 비트다이브로 안쪽에 바로 들어갔는데 대지분쇄가 대박 감수! 메카는 터뜨렸고 벌스도 붙었고요. 와, TK! 감수의 대지분쇄도 이제 다시 한번 시동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감수 선수가 이번 시즌 사실 폼이 그렇게 썩 아직까지 올라온 느낌이 아니었었는데 오늘 네. 경기에서의 대지분쇄가 좀 매서워요. 아무래도 좀 DK 선수가 어그로를 좀 많이 끌어주다 보니까 감수가 숨통이 좀 트였어요. 원래는 가장 먼저 죽었거든요, 맨날.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겐트가 측면을 보게 하면 정면 각이 열리잖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살아나고 있고 이 트레이서라는 변수가 네, 조금 더 나오면서 쓰면 완벽한 각이었을 텐데 예, 예. 너무 빨리 써서 되게 이세블란하게 뒤로 잘 빠져요. 네, 안쪽으로 그냥 쏙 들어갔어요. 자 그럼 도화 죽음의 꽃 용광로가 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용광로 위치에서도 오히려 퓨얼도 뒤쪽으로 잘 빠졌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궁을 좀 급하게 쓴 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발리언트는 궁 두 개나 날아갔는데 하나 잡았어요. 사람이면 뭐 나쁘지 않죠? 네. 진짜 도와. 도와, 좋아요. 이게 안쪽에 들어왔다가 자리를 잡을 거면 잡고 아니면 뺄 거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영부영 그냥 자리 잡다가 또 오히려 템포 높이는 타이밍에 그냥 잘리죠. 네. 말씀하신 어영부영이 크게 좀 와닿는데요. 네. 이도 저도 아니게 시간이 이렇게 끌리게 되면 이거 수비치기 당길만한 일이죠. 그렇죠. 궁은 빨리 쓰고 상대 오리궁이 안 통하니까 벙 쪄가지고 서 있다가 상대방 타이밍에 그냥 예. 놓치는. 자, 이 와중에 수비 트레이서가 계속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좁은 구가 나올 때 특히나 펄스 폭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힐러군의 펄스 붙어서 터져가지고 궁 못 채우면은 이거 해리오 크림즈가 따라오면 완방 나옵니다, 이거. 이 좁은 구가 아주 좀 무섭거든요. 자, 나가면서 고생이 좀 많은데요. 네, DK가 크게 뒤로 돌아가면 대중대 또 나왔어요! 감수! 힐러가 다 누워버렸습니다. 감수 선수의 이런 모습 얼마만인가요? 네, 감수가 웃는 모습 불편하긴 하지만 너무 오래 안 봐서 보고 싶긴 해요. 그렇죠, 네. 그 옅은 미소, 맞습니다. 열분 미소 웃는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한 그 미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이런 네. 변수가 있으면 크림조 해리옥이 궁을 따라와요. 그렇죠. 결국 융화는 맞춰졌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수비 측에서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좁은 데서 나오려다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버렸고 어느덧 남은 시간은 추가 시간이 뜰 수밖에 없는 시간. 망치우! 추가 시간이 뜰 수밖에 없는 시간. 망치우! 드리버! 위에 그냥 쭉 올라가서 눕혀놓고 근데 연계가 됐어요. 됐네요. 용화를 못 살려냈죠. 아쉬울 뻔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냥 안쪽에 밀고 들어가서 갑자기 찍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반응이 안 됐어요. 와, 오늘 라인하르트들의 시원한
이런 경기가 좀 여러 차례 나오니까 보는 분들은 재밌겠어요. 네, 진짜 화끈한 경기력들이 지금은 좀 나와주고 있고 발리언트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대지분쇄와 융화 정도만 지금 발동이 된 터라 그렇죠? 해볼 만한 싸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면적 조여놓고 있는데 네. 여기서 초갈 융화 하나만 깔아놓는다고 하더라도 해리옥의 비트가 오기 전에 그냥 선비트 찍고 끝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돌아요. 네, 케이스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한 발에 잘 찍었기 때문에 굿다이브 버거지죠. 이런 용광동은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네. 누르는데 성공을 합니다. 달러스피어는 연계도 연계지만 최대한 운영할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남은 시간은 1분 20초이기 때문에 갔다가 들이박는다라고만 생각을 해도 어차피 용광로는 빠질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 힐러몬 모아서 한 번만 추가 시간 몰아내면 그대로 막막 3번째 경기까지 안 내주고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상대방이 공을 두 개 빼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본인들 힘이 세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용광로 와! 붙였어요. 와! DK 장판 까는 도중이었는데 붙여버렸기 때문에 예. 밀고 나오던 팀원들 붕 떴고 감수, 화염 강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좋습니다. 야, 진짜 DK가 중요한 타이밍마다 그리고 펄스를 방금 써서 이겼는데 또 궁이 60%예요. 궁 너프 버전이잖아요. 옛날이나 빨리 찾지. 네. 요즘 쉬운 거 아니거든요. 지대한 영향력. 맞습니다. 어느덧 5궁이고 남은 시간 30초. 예, 유사 6궁이에요. 트레이서 두 탄창 좀 더 시간 예. 끌어도 돼요. 들어오면 그렇죠. 좀 더 내버려 두고 시간 끌었다가 시간 좀 없어지는 타이밍에 한 번에 밀고 들어가서 끝내줍니다. 자, 융화 쓰면서 크림조 마지막 교환. 하지만 융화 쓰다 잡혔고 그래 도화가 잘 돌았어요. 아저 KSP 교환이에요. 근데 펄스 있어요. 펄스 있어요. 펄스. 오 붙진 않았었고요. 아, 근데 라인하르트도 킬 관여율이 좋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부터 템포 조절인데 레인의 비트가 오르냐 안 오르냐가 가장 큰 핵심.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전에 그냥 비트 다이브로 치고 나가서 승부를 보느냐 하지만 올 것 같은데요. 자, 맥그레비의 비트 다이브 나가는 거 뒤쪽으로 빼면서 비트 왔어요. 오, 자폭 변수 있고요. 마피트 왔고 자폭 뒤쪽에 던지면서 잡았어요. 와, 노트. 네, 근데 KSF도 같이 갚아주긴 했습니다만 반반 교환되면 수비가 유리될 수밖에 없는 위치. 네, 기댈 수 있는 것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네, 망치 맥그레비 누웠죠. 오, 드리머가 살아서 혹시라도 대지부터 찍는다면요. 저? 근데 이거 맥그레이비 선수가 아직 자폭을 던진 상황이고 오오오. 감수 없으면 드리머? 어. 망치가? 펄스가? 펄스! 방금 내렸다가 오늘 손에 맞고 살렸어요? 네. 이러면 대지부세가 옵니다. 저 이러면 잡혔던 아군들 합류하고 대지부세를 누출하고 정리가 되죠? 아 이거 뚫는 분위기인데 아 이거 들어가요. 이러면 들어가죠. KSF도 두 피스로 합류. 와 이게 또 이렇게 됩니까? 한번 비볐어요. 꽤 오래 비비고 융화 크림도의 융화 하지만 글쎄요. 네, 그래도 둘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뚫어내면서 와 이 두 팀 서로의 자존심 대결이 느껴지는데요. 네,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막힐 뻔했거든요. 막힐 뻔한 상황에서 어쨌든 감 선수 데려가는 그 움직임에 그리고 대지문세 이후에 연계까지 깔끔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발리언트의 저력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경기가 나왔고요. 델라스피얼은 좀 애매하게 뚫렸습니다. 분명 막을 만한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궁 상황도 나쁘지 않았었고 노트 선수가 한 명 데려가긴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KSF 선수가 한 명씩 같이 데려가는 그림들이 나왔었고 어쨌든 본인들이 유효타를 반반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팀원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잘 벌어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자, 그러면서 델라스피어는 다시 한번 또 똑같이 조합을 하겠죠? 오늘의 트레이서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비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발리언트의 대처. 자, 알고도 못 막는 카드였을 때가 있었던 트레이서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물론 밴된 카드들이 이 트레이서를 제압할 수 있는 영웅들이기 때문에 그 밴 때문에 트레이서가 더 날뛰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전술로 극복을 좀 해야죠. DK 선수를 아예 마킹을 제대로 해주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픽 예고를 하고 뚫는다? 사실 이게 보는 입장에서는 멋있는 거긴 한데 성공을 네. 하면요. 이게 오늘 끝날 때까지 나올 이 트레이서 DK 선수의 자신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이 열리고 처음 싸움 어쨌든 본인들도 밀린 상황이라서 예. 트레이서가 얼마나 흔들어줄 수 있을까. 뒤쪽에 돌아가서 매서워요? 죽어요! 레인 이거 죽다 살았죠? 하지만 결국은 버텨냈고 포탑 때문에 오랫동안 프리드를 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라 트레이서 감수! 빠지는 건 공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물었어요! 트레가 어차피 뒤로 도망가고 스킬 없다 라는 콜이 나오자마자 정면 돌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또 역행이 빠지면 트레이서는 잠시 동안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상황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발리언트가 얼마든지 트레이서 봉인 전략이 먹혀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빌드 예고제, 픽 예고제. 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아! 라고 자 발리언트는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본 자체가 돌아가겠다. 근데 밀면서 떨궜고요. 자, 계속되는 오와우 KSP. 야, 이런 식의 중간에 변수 만들기가. 어이, 브리드 브리드. 라인. 아, 이 구간 주면 리퍼 존이잖아요. 네, 완전 리퍼가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활약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 결과 전리품 용광로 획득. 어, 성공이죠. 네, 잠시 후면 대지분세까지. 이번에 대지분세 차이 보시죠. 도 루시우가 너무 멀리서 보면서 예. 잘 막아주고 있어요. 전반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안정감은 발리언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어? 어, 역행 빠졌고. 그냥 빠져요. 이러면 또 합류 안 되죠. 이러면 숨어 있어야죠. 적당하게 그냥 원거리에서 포킹. 포탑 계속 때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네. 오! 망치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실패. 하지만 용광로. 용광로라는 카드가 진영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도 버티고 있는 델러스퓨얼. 서로 간에 만용한 타이밍이 했습니다만 오른쪽으로 잘 빠져서 일단 용광로 버텼어요. 퍼스 조심해야죠. 이러면 네, 즉각 퍼스 나오겠죠. 여기서 측면 오! 라스트로! 순간적으로 맥그리비가 막아주면서 라스트로가 정리. 이러면 오, 또다시 본대인 빠져요. 벌써 시간 절반. 네, 자 소모됐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어! 퀘스트 앱을 또 앞에 있다가 오! 이런 감수 잘렸구요. 망치 안 들어가고 비트. 하지만 자포 카운터가 세상에 뒤쪽에서 맥그리비가 너무 잘 던져줬어요. 기회가 왔다 싶으니까 좀 방심을 했었나요? 네, 탱커드릭 판을 만듭니다. 이거는 물론 발리언트 입장에서는 궁소모가 있기 때문에 손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화물 운영상 발리언트가 괜찮아요. 아, 네, 지금 델라스 퓨얼 응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네. 아, 이거 화병 나지 않게 여기서 뭔가 풀어주는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플레이가 나오기 위해서라도 융화 다이브 안쪽에 펄스인데. 아, 대대문세 킬러가 누웠어요. 그러면 라인이 또 터졌어요. 그러면 또 집에 들어가야죠. 네. 도와 선수가. 오! 그래도 DK! 오! 야! 딜러 듀오! 진짜 그냥 딜러들이 들어온 거에 죽음의 꽃 던지고 DK가 펄스로 마무리 정리. DK! 근데 그거 아시죠? 화물 시작지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화물이요 4m였어요. 네. 4-3-1은 안 했네요. 예. 네. 그 정도 거의 근데 준했습니다. 그렇죠. 4.3-1 될 뻔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물은 시간, 화물 미는 게임이고 운영하는 그렇죠. 전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 시간 뜨기 전에 뜨고 나서 막히고 떨어지면 끝납니다. 그렇죠. 이거 비트 빨리 빠졌다가 용광로에 막히게 되면 이거 완막되는 거예요. 네, 용광로 왔어요. 용광로 이번 비트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폭 다이브! 먼저 가자! 오, 좋아요! 오, 근데 이거! 오! 야! 케어! 매트릭스 좋아요! 네, 서로 간의 케어가 나쁘지 않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비트를 뺏고 용광로까지! 난전! DK가 잡혔습니다. 드리머 선수 감수가 살아야 대지분쇄를! 그런데 버텼어요. 또 아직 끝까지 물어주고 있습니다. 방벽 터지는 게 시간 문제라 오, 융화를 살렸습니다. 왔어요 감수. 근데 대지분쇄 융화 그리고 눕혔고요. 네, 와, 1초 직발의 융화를 살려내면서 대지분쇄로 버텨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가요. 가네요. 이거 발리언트 한 번 더. 드리머 저 기습을 한번 노려서 DK가 누웠어요. DK가 이럴 수가. 이러면 또 이거 완막 당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봐야 돼요. 도화 선수 죽음의 콘도 지금 더위가 오는데 네. 레인이 그 전에 비트를 분명 채울 수 있을 거거든요. 왔어요. 왔습니다. 자, 비트 다이브가 성공 가능할 만한 상황에 발리언트 계속 밀면서 버티고 비트 찍고 다이브 안쪽에 야! 던지고! 진영 붕괴! 잠라인 터졌어요. 이러면 아, 이거 델러스 이게 무슨 너무 일입니까? 이 자폭에 3, 4명 죽는 거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한두 명도 안 잡았어. 못 잡았어요. 네. DK 펄스도 지금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융화 엔딩 되겠는데요? 자, 융화와 함께 게임이 끝납니까? 네. 융화! 융화가 나와버렸고 크림즈 융화가 왔습니다만은 이미 이런 수가 너무 기울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막힐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비 쪽이 훌륭했습니다. 네, 크런치 타임 때 말씀드렸던 예. DK만 바라보는 조합은 DK만 봉쇄하면 이런 식으로 끝난다. 무너진다라는 게 이번에는 레인 선수와 맥그레이비, 뭐 라스트로 선수가 예. 후방에 돌아오는 DK를 너무나도 견제를 잘해줬어요. 면역력이
키워졌어요. 그럼요. 똑같은 조합을 계속 쓰니까요. 예, 연속으로 그 픽 예고제를 통해서 픽을 본인들의 것을 가르쳐주고 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 트레이서가 힘이 빠지는 그 타이밍에 디바, 예, 그리고 힐러, 서브 힐러들이 좀 봐주다 보니까 네. 힘이 쭉 빠졌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밀릴 뻔도한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드리머 선수가 숨어있다가 DK 선수를 노렸던 돼지 문세. 펄스 들고 잡혀버리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6대5? 6대5 이후에 비트 찍으면서 한타가 좀 많이 흘러가는 거라서 그런 변수까지도 발리언트가 좀 더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뭔가 좀 게임이 답답하게 흘러가는 댈러스 퓨얼. 그리고 반대로 발리언트는 뭔가 팀합이 완벽하게 좀 맞아떨어지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과연 승부는 2대2가 될지 3대1로 끝이 날지 저희는 잠시 후에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빨리 왔죠? 네. 네. 45초나. 네. 45초가 남았지만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경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기가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늦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겠지만 빨리 들어가는 건 언제나 좋은 거니까. 그렇죠. 자, 댈러스 퓨얼 여러 가지 좀 총체적 난국 이런 좀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언가 변화 다른 전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서 바로 다른 카드를 꺼내들기에는 너무나도 변수가 또 많고 무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역시나 듭니다만 댈러스 입장에서는 정면 힘싸움을 하는 조합이 아니라서 애초에 TK 선수를 뒤로 돌리는 조합을 쓰다 보니까 이 TK 선수가 무너지면 그냥 정면도 같이 무너지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결국은 육신포구토는 좀 완박을 당했습니다.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전략을 준비해왔는데 자, 이것에 대한 대응이 좋았었습니다. 자, 준비된 네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준비가 아주 빠르네요. 네, 역시나 댈러스는 똑같아요. 뭐 한번 쏴보고 아니면 바로 오! 저는 가는 줄 알았잖아요. 저도 맞는 줄 알았어요 이거. 오, 컨디션도 좀 좋아 보였었는데 네. 다행이었습니다. 댈러스 퓨얼 입장에선 말이죠. 자, 역시나 리퍼 전략으로 지금은 또 들고 나오고 안쪽에 어느 정도 유인을 한 뒤에 DK 선수가 흔들어주는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죠. 거점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흔들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한번 꽝 부딪히면 트레이서가 좀 힘이 약하거든요. 네. 아, 노트 터져. 메카 체력. 이게 리퍼 보려고 뒤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리퍼 마크가 제대로 안 되고 본인 체력만 다 까졌어요. 그리고 지역 진영 보세요. 네. 이쪽으로는 못 나오는 거고요. 힘 싸움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아, 포탑 깨러 왔더니 포탑으로. 네, 뻔합니다. 포탑 깨러 올 거지?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탑 깨러 오면 거기에 가서 견제하면 되지.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견제해주고 융화도 던졌어요. 비비트랩입니다. 네. 오, 그래도. 모습이 좋네요. 오히려 크림선수가 먼저 융화를 했습니다만 유타를 못 날렸기 때문에 KSF 망치 3킬인가 4킬이죠 지금. 아스트로가 융화 쓰면서 깔끔하게 밀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망치 킬. 오늘 그 역대급 날이네요. 네, KSF 앞경기를 본 거죠. 이거 POT, POTM에 나오면 망치 킬이 나오네. 내가 받아야지. 네, 이러면 확실히 좀 여기서 또 보여주겠네요. 네. 여기서도 망치 가요. 들고 가요. 우와.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줌. 왜냐면 이건 그만큼 저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와우, very nice. 네. 오케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리플레이 왼쪽 지워주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잘 지웠습니다. 네. 깔끔했어요. 자, 그런 만큼 여기서 수비에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급한 상황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맞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경험이에요. 프로고 경험이죠. 경험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야 뭐 정전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강합니다. 자, 선수가 뭐 용광로 쓰면서 받아 쳐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선수의 돼지 분쇄가 또 잘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면서 펄스 준비. 여기. 아, 근데 화물에 붙어서 제대로 안 붙었어요. 네, 데미지도 거의 안 들어갔죠. 반대로 드리모의 돼지 분쇄는 잘 들어갔습니다. 실패했으면 상대방의 공격에 이제 맞아야 돼. 네. 갑니다. 결국 흔드는 플레이가 안 먹히면 이 트레이서는 아예 의미가 없어지고 상대방 궁만 채워주기 때문에 그럼요. 결국 그냥 대지분쇄의 앞라인의 힘싸움.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와! 감수 계속 죽기만 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 감수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 조합 자체가 방벽 계속 터져나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6명이 그냥 방벽만 때리면 이거는 그냥 1초 컷이에요. 네. 1초가 뭡니까? 그냥 컷 터지는 거죠. 체력 관리 안 되고 융화 때문에 안쪽에 밀려 들어갑니다. 네. 힘싸움이 안 돼요. 애초에 멀리서 맞아줄 생각이 없어요. 발리언트가 갇혔죠 저 안에. 네. 물론 융화 타이밍 뒤쪽으로 빼면서 일단 한번 잘 버티는 데는 성공하지만 화물은 밀려요. 맞습니다. 자, KSP 낙궁 준비. 오, 알고 있어요. 오. 떨구려고 했는데요. 화물이 좀 빠르게 좀 많이 오고 있죠. 자, 잠복 다이브로 망령화 빠지는 거 봤기 때문에 멀리 다 던지는 거죠. 잘 들어왔어요. 이건 됐네요. 궁도 빼고 킬도 가져가고. 네. 오, 어디 돌아와요. 네.
감수. 네. 화가 잔뜩 났는데요. 융화 쓰고 들어오던 거 뒤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나가고 네. 위쪽에 있던 리퍼 KSP 선수가 망령화 빠지면서 도망가는 거 보자마자 노 선수가 잡고 그냥 던졌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통곡의 다리의 구간은 없죠. 그렇죠. 결국 감수 멋지게 돌아오면서 예 상대방을 잡아냈고 안정화는 성공했어요. 네. 결국 어느 정도 멈춰놓게 성공. 궁극기 게이지 자체도 그렇죠. 힐러공을 다 갖추고 있는 타이밍이나 얼마든지 먼저 들어갈 수 있죠. 융화 다이브 들어갑니다. 갈라스 망치 펄스까지 성공? 근데 펄스 먹었어요. 매크레이비. 자, 잘 버텼어요. 망치도 안 들어갔고 펄스도 안 들어갔으니까 빨려 들어가면 잡히는 거죠. 와. 비트라도 찍을 걸 그랬어라는 생각이 들겠는데요. 네. 카운터의 발리언트입니다. 네. 상대방의 맹공에 매번 이렇게 카운터를 칠 수 있다는 것. 그래도 네. 오케이 나가서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뭐 리퍼 공도 지금은 빼먹었다. 시간 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지금 좀 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 아 근데 긍정적인 향기는 이미 안쪽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강제로 밀고 나오기. 오 DK! 오 DK가 이걸! 메카 탑승하기 전에 맥그레이비 선수 잘 걷어냈고요. 자 도하 선수 좋은 위치에서 딜을 넣고 있습니다. 망치 드리머 노트 선수 지금 혼자 누운 것으로 보이는데 자 돌고요. 타이밍 잘 봤어요. 계속해서 각 보다가 언제 들어갈까라는 생각. DK가 돌아왔죠. 이러면 또 막았죠. 성공.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치고 나오는데 비트 쓰면서 나왔고 이득 봤어요. 돌아가야죠. 네. 감도죽 아닙니다. 살았어요. 뒤로 잘 빠졌고요. 네. 어쨌든 1경 유지를 1거점을 제외하면 그다음부터 화물 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 끄는 운영이 성공적으로 먹혀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달러스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좁은 길목으로 해서 최단 거리를 좀 이동 중인데요. 네. 오, 감수. 오히려 달러스가 템포를 안 주려고 해요. 그냥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자. 좁은 구간이고 우리 궁 많아. 라는 생각이 먹혀들고 있죠. 이런 플랜이 필요하죠. 네. 매번 일정한 구간에서 기다리면서 한타하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그럼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싸움에서 유리한 구도에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으면 이런 식으로 선템포 잡는 게 발리언트 입장에서는 말려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번 상대방의 용광로 턴만 잘 넘기면 되는 델러스고 발리언트는 여기서 사활을 걸고 비트 차이는 있잖아요. 네. 델러스는 나가서 좀 막아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자폭 던지면서 초고개 다리를 유인하게 만들고 궁 빠지게 만드는 게 한 번이라도 더 싸울 수 있는 각을 만드는 거거든요. 감수 선수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지금. 자 현재 대지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물을 밀어요. 맥그레이비. 우와! 오 감수! 오 어깨로 부셔버리고! 우와! 안 들어갔어요. 맞죠? 오히려 근데 궁이 많이 빠지죠. 궁 지금 3개 빠졌고. 오 용광로! 용광로가 좁은 구역에 많이 깔렸었기 때문에 아, 정리는 돼요. 이건 수비가 불가능하네요. 자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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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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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우와. 자 근데 시간을 좀 많이 끌어서 한 번 더 비빌어 못 나오네요. 네 이거 못 나와요. 이거는 약간 좀 무리수가 있었고요. 네. 자 그래도 여기서 시간을 꽤나 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비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막 녹선수가 자포 리필하고 이런 식이 됐으면 아마 궁 다 뺏고 융화 빼면서 한 번 정도 더 비비는 싸움 하자 생각이 됐을 텐데 그 타이밍까지는 못 살아남았습니다. 그래 탑탑을 깔아두고 오히려 노트가 자폭 다이브 입구에다가 융화를 이것도 오 죽을 만 했으면 융화로 마카운터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잘못하면 크림조가 만융화 와요. 자 만융화가 나왔죠. 네 퍼스 성공. 네, 교환이에요. 교환이고 이거 레인 잡은 건 커요. 비트가 그만큼 늦게 차게 만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노트 선수가 뒷라인을 잘 물었어요. 망치? 어디 달려갔어요? 와! 아니 이게 야 아, 이게 수가. 또 드리머 망치가 다 눕혀버리는 바람에 예 이거는 완전 하드캐리죠. 맥... 네 이거는 레인을 드리머. 좀 빨리 잡았던 게 별로 이득으로 환산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꺼내도 둠피스트 비벼야죠 비벼야죠. 비트 찍으면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4인 비트 대지무선 채우기 위해서 디바 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맥그레이비가 여기서 자폭이 있습니다. 망치! 자 융화 망치 하나 높여놓긴 했습니다만 자폭 때문에 뒷라인 연계가 좀 안 돼서 아 죽음의 꼬! 네 자폭에다가 KSP 선수가 죽음의 꼬를 잘 깔아놔서 네 연계하러 못 왔어요 대지무선. 이 자폭까지 방안했기 때문에 변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거 그냥 정리되고 크림조의 융화로 비빈다고 하더라도 레인에 앞비트가 따라옵니다. 와 급해서 10m나 될 것 같아. 네 이거 됩니까? 어 그래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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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도와 드리버가 대지무선 들고 그냥 갔어요. 비트가 이미 발동이 되긴 했습니다만 두 명이 없는 상황이라 감수가 버틸 수가 붙잡고요. 있죠. 야 이것도 이렇게 막습니까? 이거 막아낼 것 같은데요. 광자방벽이 나왔습니다만 시간 끌어줄 수 있나요? 아 하지만 또 드리머가 대지부세가 있다 보니까 손을 빠지고 레인 비비기 레인 비비기 오 도와 레인 비비기 이후에 라스트로 비비기 하지만 이럴 수가 이제는 없죠. 야 이거는 막아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성공합니다. 근데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사실 델러스펠 입장에서 막아냈고 발리언트는 밀어낼 만한 상황, 그러니까 되게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네. 막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대지분석 맞고 쭉 들어갔다가 또 뚫어내는 것 같더니만 안쪽에서 크림조 선수가 나오면서 이득 보고. 델러스 특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언뜻 보면 잘 맞고 못 뚫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언뜻 보면 잘 막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덜 가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약간 난전들이 좀 펼쳐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궁 타이밍들이 조금 아쉬운 장면들은 있어요. 힐러궁을 뭐 들고 잡힌다든지 해가지고 필요한 타이밍에 안 되고. 크림조 언럭키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건전한 세팅이죠. 네, 언럭키죠. 네, 언럭키.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운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팅은 제가 좀 겁나서. 네. 하지만 이제 뭐. 오늘부터 다 더들 더 조심하겠죠? 네, 더들이요. 예, 네, 다들. 예, 네, 왜냐면 조심하겠죠. 아무래도 예, 네, 벌금도 있고. 네, 벌금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매너 채팅을 해야겠죠. 그렇죠. 매너 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그럼요. 저희 너무 공격적으로 채팅하지 말자고요. 경쟁전에서 모두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라는 좋은 얘기 있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것보다는 근데 조금 더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도 공격적인가요? 끝나요. 아, 그것도 안 돼요? 네, 그것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할게요. 자,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러스 퓨얼. 이 팀은 좀 언뜻 보면 잘 막았는데 화끈하게 또 막힐 때가 많아서 네. 그게 좀 걱정인 팀이죠. 이거 또다시 트레이저고 오우! 포탑 때문에 몇 대 지금 맞는 상황이라 버텨는 냈습니다. 근데 안쪽에 들어왔다 빨려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오, 드리머 잘 물었죠? 이거 드리머 없는데 교환? 메인 탱커킬이 아직까지는 교환이기는 합니다만 와... 지금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막고 있거든요. 네, 건전급 들어오기도 쉽지 않아요. 아직 포탑이 이제 파괴돼서 그쵸. 트레이서 보는 것만 다시 포탑 건재해주면 되고요. 네, 맥그레이브 선수님이 날카로운 아군 지켜주기 좋습니다. 네, 이거 합류하자마자 그냥 융화 찍으면서 안쪽에 확 들어와 버리면 순간적으로 앞라인 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자, 왔죠? 바로 서... 자, 그 전에 잘리지 않고! 이런 말하면 만듀가 먼저 와요. 왔어요. 이러면 오히려 늦게 융화 쓰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은데요. 네. 뒤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반벽 관리도 안 되고 KSP! 오! 하지만 도와. 도와의 변수. 네, 어딘가 찾다가 오른쪽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융화 못 받았어요. 이거 망치가, 망치가. 뒤로 가서! 드리머! 펄스! 와, 성공! TK! 용광로우를 둘렀었는데 펄스 때문에! 와우! 쓰지도 못하고 또다시 TK가! 드리머는 대지붓에 들고 죽었어요. 네. 와우! 그러니까 리퍼가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앞라인 싸움에서 감수가 밀리지 않는다는 걸 자각하고 쭉 밀고 들어간 결과 DK 선수가 후방에서 KSF에게 부착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벌어서 적으로 끌어줬어요. 네, 이렇게 되면 와, 델러스 퓨얼이 기세 올리면서 2대2 싸움 만들 만한 현재까지 분위기는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성벽에서 시간을 오래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은 빨리 왔고 발리언트 입장에서 2층 쪽에다가 포탑 넣고 프리를 넣을 수 있거든요! 오, 잘 넣었어요. 너무 잘 넣었어요. 드림 오늘 시원해요. 네. 타이밍 잡았어요. 딱 방벽 앞으로 오는 타이밍에 찍은 거. 어? 맞대지 문서를 누르고 갔어요, 감수. 어? 잠시만요. 잠깐 동안 하늘을 바라봐? 쉬다가. 예. 그렇죠. 이런 게 잘못 찍히면 팀원들에게 잘못 전염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뭐 감성수가 대지부터 통해서 힐러공이라도 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하나 날렸다라고 볼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궁 두 개 쓰면서 나오고 있는 델러스 퓨얼. 네, 숨었다가 비트 찍으면서 비트 용화 한 번에! 펄스! 근데 그 와중에 DK! 아, 드림을 또 잡아냅니다. 와라는 말이 저로 나오네요. 네, 거기다가 도화 선수의 깔끔하게 정리하는 죽음의 포까지 발동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 도화 선수가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왔네요. 네. 이제 좀 튀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노트 선수의 자폭이 시간을 좀 많이 끌어준 게 득이 된 것 같아요. 물론 힐러공을 쓰면서 라스트로와 레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 이미 노트 선수의 자폭 때문에 그렇죠. 진영이 좀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 고난의 행군이 좀 이어질 텐데요. 감수! 아, 완벽한 망치가 죽어도 돼요, 이거. 그렇죠. 라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간 거예요. 네. 완벽한 타이밍을 보여줬고 와우. 델러스가 빨리 가는데요. 이거 풀세트의 냄새가 나는데요. 네, 슬슬 나죠? 네. 좀 짙습니다, 그 향이. 물론 아직 한번 남았어요. 네. 크림 선수가 융화로 조일 텐데 네. 자폭 던지면서 용광로까지만 만들어지면 그렇죠? 비
죽이면서 용광로 뿌려지고. 하지만 좁은 구역 나오다가 TK 토스도 치면 되고. 용광로 바닥에. 요거는 탱크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감수? 네. 안 달아났어요. 위치 나쁘지 않게 지금 도배를 좀 해놨는데 여기 터졌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강력한 궁이라서 큽니다. 네. 정말 딱 용광로 정도, 용광로의 자폭 정도만 사용하면서 예. 환타를 막아낸 거기 때문에 DK가 변수를 볼까 말까 고민했다가 지금은 다시 가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아 이게 뭘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상으로 뭐 이것도 뒤에 있다가 몰래 하면 잘릴 생각인 것 같은데 방심하지 말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네. 뒤에 와서 갑자기 예. 도착 딱 하더니 둘. 그 중에서 누구 잡으면 제일 좋을까요? 이건 뭐 그냥 힐러, 힐러. 터지면 게임도 터져요. 아. 와! 위치 발각? 와! 아우! 근데 이미 여기 있는 거 알아서 신경 쓰이죠, 지금 이것만으로도. 그렇죠. 자, 위치. 보아가 위쪽에서 낙곡 잘 들어갔구요! 하지만! 1대1 교환! 와! 아! 아! 자, 지금 상황에서. 네! 여기서. 와, 크림조가 잡아내면서. 네. 와우! 아, 순간적으로 화면이 나가가지고. 네네네. 네. 자, 이제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멋지게 뚫어내는데 거의 성공하기 직전입니다. 네. 네, 순간적으로 저희가 보던 TV가 잠깐 나갔었거든요. 네. 제가 하지만 했네요. 저희는 모니터가 3개라서.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당황하면 안 되죠.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일단 여기 2구간까지 뚫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까지 뚫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이번 타이밍에 그 라스트론스도 유한을 따라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드러스가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편이라 망치! 오! 망치 망치!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비트 뺐어요. 비트 뺐으니까 이쪽으로 KSP. 빠진 거라며 크림조까지! 자, 모든 궁 대잔치가 나왔습니다. 네, 대지문세 보자마자 한번 KSP도 중백코 노려봤습니다. 안 들어갔고 이거 비트도 날라갔고 오, 그리고 DK도 죽기 직전에서 또 살았어요. 네, 해리육의 완급 조절에 오히려 당하고 있는 느낌이 지금은 강하게 들고 있죠. 그래도 크림조가 육안을 눌렀기 때문에 네. 이것만으로 만족해야 되고요. 자, 라스트. 와우! 드리머! 네, 좁은 구역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비트를 쓴다고 하더라도 비트 안에 재미를 볼 수 있는 힘싸움이 되는 또 조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양한 기술이 좀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 이 정도 시간이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자, 2분 12초. 하지만 좁은 구역에서 어쨌든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고 좁은 구역이니만큼 KSF 선수의 용광로가 불을 뿜을 가능성도 지금은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 팀의 라인아웃들 간의 대지분세는 대체로 좀 성공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거 DK의 펄스도 펄스입니다만 도아 선수가 중간에서 허리를 얼마나 잘 끊어주느냐. 용광로 먼저 나왔어요. 우와! DK! 아 뜨거워! 잡혔어요. 도망을 모든 자리에 뿌려놨습니다. 네. 바깥쪽에 있는 자리에도 깔려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타버렸죠. 자,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발리언텍이 어느 정도 웃어주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요? 네, 이제는 위기 상황이 될 수... 오, 자포? 어? 흐름 끊기? 네, 바깥쪽에다 한번 기습적으로 한번 던져봤는데 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이거 좋은 선택이었을지. 망치 시도 실패. 이러면 간만에 망치 오죠? 융화를 먼저 쓰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감수 망치! 자, 한 명. 메인 주었어요. 근데 힐러공이 지금 두 개 다 활동 중이라 난전! 좀 더, 좀 더. 근데 융화가 계속해서 활동 중이라 좁은 구역에서 들어오다가 융화 다 맞고. 맞아요. 아무리 대지문세가 눕혀놓는다고 하더라도 펄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힐러공 두 개 쓰면서 나오는 타이밍 때문에 아 이거 델러스 그렇게 놓쳐요. 빨리 뚫고 네.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가요 이거? 이 입구를 뚫으려면 과감하게 그냥 노트 선수가 자폭 던지면서 그렇죠! 입구 지역에서 길을 열어야 돼요. 오, 포탑 깼고요. 네, 열어서 결국 드리머 선수 이격된 거 잘 잡아냈고요. 자,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델러스. 네. 마지막 기회예요. 좁다고 해서 계속 주눅 들어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가야 되는데 KSP! KSP가! 아! 이럴 수가! 맥그레이비 케어도 너무 좋았고요. 아, 이렇게 되면 수비 측에 상황이 매우 좋은데요. 네, 핫템포 뒤로 빠졌던 게 결국 KSP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최종 보스, 이론상 최고의 영웅 토르비언이 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예. 델러스도 노려볼 만한 건 힐러궁 두 개로 어쨌든 용광로를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죠. 맥그레이비 자폭도 터질 거고 필드를 보면 망치가 또 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델러스? DK죠. DK가 여기서 DK 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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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로 뿌려졌고! 자, 힐러공 두 개로 버틸 수 있는 거고 자, 이러면 발리언트는 침착하게 이번 턴 주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합니까? 자, 그래도 DK가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는 루시오! 루시오! 와, 이걸 해낸다고요! 자,
그나마 델러스도 다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싸울 때 힐러공을 다 안 쓰고 그렇죠. 페리우가 비트를 아껴놨다라는 거. 그리고 대지부세도 운다라는 거. 그렇죠. 자 오늘까지 한번 가보자. 자 델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맞공으로 비슷하게 싸울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쪽이 델러스라는 사실. 서로 간의 대지부세 마지막 차감! 감수! 감수! 됐어요! 풀세트로 가는 대지부세! 끝났어요! 마지막 세트! 마무리됩니다! 델러스 퓨얼 와우! 아... 기존처럼 매번 뻔한 위치에서 대체함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기술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예.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커요. 맞궁이더라도 누가 더 자리를 잘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궁을 더 잘 쓸 수 있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리 잡고 있는 턴에서 역시 처음에 만들어졌던 입구 돌파할 때 DK의 캐리력 이후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감수의 감수 분쇄 네. 5인 눕혀버리면서 그냥 완전 예. 팀킬 끝내버렸죠. 네, 정말 멋진 이보다 더 멋질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결국 오늘 경기는 마지막까지 풀세트 접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오늘의 마지막 준비된 세트로 돌아올게요. 네 결국 준비된 오늘의 마지막 상황까지 양팀 모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리그에서 1승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건데요. 네. 모든 팀들이 같은 목표로 열심히 좀 연습을 하는 그런 팀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제 1승 따기가 별따기예요. 지금 발리언트도 사실 2승 3패이기 때문에 아직 5할이 예. 안 되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델러스 퓨얼은 그 짜릿한 1승을 못 해본 상황인데 아직까지 마술의 승이 없어요. 드디어 근데 풀세트로 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다 1대 3 패배였는데 풀세트로 왔다라는 건 이 쟁탈전 잡으면 진짜 첫 승. 그렇죠.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승 3패로 또 지게 되면 이것 또한 굉장히 이제 큰 아픔으로 다가갈 거라서 그럼 이제 다 등산. 그렇죠. 네. 등산으로. 네. 그게 좋은 걸까요? 산으로 가야죠. 그렇죠. 전 등산 자연의 별로... 좀 기운을 받고 전 등산 안 좋아해요. 정말 안 좋아해서 정화를 하는 거니까요. 아 맞습니다. 자 예, 미국에 예. 좋은 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기서 감수 선수의 마지막 하드 캐리 상황이 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준비된 마지막 오늘의 준비된 쟁탈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찐막입니다. 더 이상은 뭐 무승부도 없고 그렇죠. 여기서 끝내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역시나 DK는 트레이서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네. 양팀의 조합은 역시나 같죠? 오늘 만약에 DK 선수가 이기게 되면 제어플 이기는 질량이 궁금해요. 맞아요. 자 3-4만은 넣지 않았을까? 누적 딜로 보면 전체 그냥 이번 시즌 중에 손에 꼽히는 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지만 역시나 힘싸움 자체에서 발리언트가 앞서는 조합이기 때문에 거점 안쪽은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델러스의 네. 입장입니다. 와! 우와! KSP! 네. 뒤쪽에서 이동하려다가 그냥 터졌어요. 이것도 잡혔죠? 갑자기 힘싸움 조합으로 가니까 역시 발리언트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맞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뺏기면서 무기력하게 지금 또 거점을 내줬어요. 네. 역시나 좀 흔드는 과정 속에서 포커싱을 노린다던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도하 선수가 애초에 뒤를 팔려다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대화 그냥 안 됐죠? 네,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주는 조합이죠. 네, 델러스 퓨얼, 크림종이요. 궁 빨라요. 융화도 빠르고 전리품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드리머 보세요. 드리머 벌써 왔습니다. 네, 화강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적중을 잘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궁 차이가 나는 상황에 이 쟁탈전 이런 식으로 기울면 힘들어집니다. 네, 트레이서의 각을 맥드레이비. 하지만 실패. 그렇죠, 계속해서 봐주고 있었고요. 헐성공! 하지만 데미지를 약간 모자라죠. 모자라요, 이게. 으악! 포커싱! 자, 이렇게 버티다 보면 근데 비트 타이밍을 한 번 더 버텨야 되거든요? 네, 버티고 있습니다, 5인궁 비트 타이밍 근데 감수가 체력관리가 안 되고 이런 망령화 빠졌고요 도하 네, 계속 드리머를 노려주는 모습인데 드리머 선수가 안 잡히고 계속 버티고 있다 보니까 네네 어그로만 끌리고 있을 뿐! 케어 메인 위치 되게 좋거든요, 지금? 네, 도하 선수도 죽음의 꽃 돌다가 그냥 돌진 맞아서 잡혔고요 자폭 리필 다 따로 터져요 와... 딜이 막 다 분산되네요 네. 지금 델러스 퓨얼 더군다나 예.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은 싸움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발리언트가 이기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이기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궁을 채운다라는 거 그렇죠 드리머 선수 또 왔잖아요 궁 감수는 저게 첫 번째 궁이잖아요 네 드리머 또 왔습니다 두 번째 힐러 궁 자체도 융화까지 한 번 더 채웠고요 그렇죠 이러면 또다시 DK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까? 아 이게 포탑을 부수고 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거슬리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믿을 건 펄스인데 감수! 꼭 터져야 체력 1! 감수! 방병! 아! 터지면 죽어야죠 네. 그렇죠
아니 지금 이거 자 어, 펄스 무척 잘해줬고 앞쪽에 들어왔던 거 도하 선수가 정리. 어 저는 용광로가 와서 이거 끝나겠다 싶었는데 네. 이걸 또 DK가 사면 비트 차이. 그러니까 레인 선수 비트가 없었기 때문에 해링 선수가 비트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라 한 번 정도 앞라인 압박을 가해준 거고. 근데 문제는 99예요. 그게 문제죠. 비트와 함께 오는 저 용광로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이거는 답은 일단 이거는 어쨌든 한 번 치면 끝나요. 한 번 치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수의 대지분쇄가 무조건적으로 불을 뿜어줘야 되고 시간 벌기. 자 앞뒤 라인 가라놨으면 왼쪽에 따로 마무리 찬당 감수 원래 좋았거든요. 오, 또 성공. 기습 분쇄 심리 분쇄 좋은데요. 이러에 황그담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대지분쇄가 드디어 불을 뿜어줬어요. 그렇죠. 뒤를 보는 척하면서 돌면서 대지분쇄가 적중을 했고 이름 시간을 벌었고 이래도 이래도 아직이에요. 아직 한참 벌었죠. 네 이래도 크림조 선수의 융화턴에 어쨌든 레인 선수의 비트는 뽑아 먹어야 되는 거고 용광로 쓰면서 막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밀고 들어올 때 자리 내줬을 때 DK가 뒤를 파는 펄스 폭탄. 혹시라도 저 거점에서 싸우면서 용광로가 깔리는 것은 막아야 네. 됩니다. 그리고 도하 선수의 기습적인 죽음의 꽃인데 웃음의 꽃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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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도! 자 앞뒤나에 갈려버려요 이거. 라인 완전 갈렸죠? 자 그러라! 감수가 왼쪽으로 파고들어서 데미 받고 크림조의 융화! 자 비트까지 뽑아서 벌써 성공! 와우! 자,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어요 달러스! 이게 안 되는 거 계속 억지로 우격다짐도 되게 어? 많으네요. 라스트로 융화 눌렀어요 이거? 잠시만요. 와! 대지분쇄까지 감수 또 왔습니다. 양치 그냥 눌러버리면서 리스폰 꼬겠다라는 생각! 와 이런 공격적인 팀이었나요? 이러면 이미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고 99까지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예. 힐러공도 앞섭니다. 자 그래도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을 하면 발리언트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까? 네. 물론 뭐 드리머 선수의 대지분쇄라서 자폭각이 그쵸. 존재는 하는데 자폭 잘못했다가 동원 선수 죽음의 꽃 맞으면?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박자가 이상해지면 안 됩니다. 네. 자 서로 간에 오 대지분쇄. 오 드리머 대지분쇄 완전히 잘못 들어갔고. 이것은 델러스에게 기회가 되는 궁이죠. 네. 발리언트가 마지막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힐러 공도 그냥 눌러버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융화 오죠. 자 융화와 함께 다시 한번 옵니다. 진영을 좀 내어주긴 했습니다만 빠지면서 융화를 버텼기 때문에 드우스 각 여기 각 좋은데요. 캐스피 잡아 자폭 변수. 말씀하셨던 게 자폭 변수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럼 어? 역시 말씀드렸듯이 자폭 던지다가 도화의 죽음의 꽃이 이럴수가. 딜러들이 딜러 둘이서 다 해버렸습니다. 킬로그를 지배하고 99대 0 역전. 이러면 게임 마무리가 와. 되면서 델라스 피어리 이걸 네. 이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리언트는 아까 전에 힐러공이 유리했던 그 턴에 힐러공을 눌러버리면서 마지막 턴만 보더라도 그렇죠. 힐러공을 레인 선수는 사용이 됐습니다만 제대로 발동이 안 됐었고 라스트로는 들고 죽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델러스 피어리 이거는 좀 지겠다 싶었거든요 속으로. 네. 근데 이거를 근성으로 이겨내면서 진짜 그 이론적으로 이뻐워치의 한타가 두세 번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99대 99까지 이끌고 갔었고 맥그레이브의 자폭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도화가 끝까지 보고 있던 그 각 속에서 죽음의 곳을 완성을 했죠. 네. 사실 DK 선수에 대한 칭찬도 많았습니다만 도화 선수의 오늘 죽음 방법의 캐리력 또한 네,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야 여기 조합은 역시 똑같습니다. 시작부터까지 조합은 일관성이 있어요. 조합은 그렇죠. 트레드 토르비온 간의 효율성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트레이서가 미세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라인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기기 위한 움직임을 발리언트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싸움이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대치만 하다가 오히려 DK 선수한테 각을 열어주는 골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맥그레이비 선수가 자폭을 먹어준다던가 펄스를 먹어준다던가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자폭 먹기에는 입이 좀 작아서. 아 그렇죠, 그건 그래요. 펄스 어쩌면서 계속해서 서로 쟁탈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힘 열리고 있는데 일단 포탑 터뜨렸고 하나둘씩 챙겨나가는 건데 힘싸움은 무조건 발리언트가 좋아요. 앞라인에 그냥 방벽 부수면서 달려들면 감수가 힘이 빠지거든요. 네. 자, 우리 드리머 방벽이 먼저 터지려고 하고 이거 흔들려요. 맞돌진 속에서 힐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건 1등상이죠, 1등상. 또 도화가 처리하는 거 보면 다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델러스피어리 뒤쪽으로 슬금슬금 빼면서 드리머의 방벽을 잘 두드려주고 있는 거고 이거 슬슬 델러스피어리도 서로 간에 합이 맞춰져 가는 건가요? 네, 난전 속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싸우는 게 우리의 트레이서로 활용할 수 있구나 그렇죠. 라는 걸 점점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델러스피어리도요? 이기는 법
이제 드디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겨봐야 그 맛을 알고 점점 더 맛을 파는 거거든요. 자, 이번 시즌 한 번의 승리도 없었던 델러스피얼 전패에서 1승 가나요? 어? 어? 이런 라고 거. 얘기했더니 이런 거야말로 제대로죠. 그렇죠. 자, KSF 좋은 자리에서 딜 아주 잘 넣어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델러스 입장에서 시간을 끌면 되는데 어? 어? 아, 근데 너무 혼자 있었어요. 아니 이러면 DK는 그냥 합류가 가능하죠. 아, 이럴 수가. 아니 너무 그냥 대놓고 거기서 서가지고 2층을 쏘고 있으니까 네. 얘 뭐야? 하면서 그냥 달려가 잡아버렸어요. 측면에서 아군의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발리언트가 좀 흔들리는데요. 5궁입니다. 지금 델러스피얼 궁 많고 네. 물론 발리언트도 궁을 5궁까지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미 수비 측에서 안정화된 자리에서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다가 퍼센테이지도 워낙 유리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냥 10개 궁 다 쓰고 싸워서 퓨얼이 져도 그래도 괜찮아요. 자, 오늘의 감수 분쇄 여러 차례 성공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떨어지면서 감수 다시 한번 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발리언트 입장에서는 용광로 써놓고 확실하게 자리매김! 와! 감수 분쇄! 감이! 감수! 이거 비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KSF가 없어서 용광로 못 깔아요! 네! 해피 등산 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돼지 분쇄가 살아납니다! 감수! 감수! 와! 이거 돌케요! 자, KSP! 아, 이거 많이 부러지네요. 부러져요. 부하까지! 네. 여기서 그냥 궁을 눌러버렸다는 건 이거 마지막 한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끝났습니다. 100대요! 델러스 퓨어린! 한 명씩 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끝났어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델러스피어 그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 중에 실력이 진화하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드디어 무엇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야, 사실 정말. 경기 초반에 보면 한두 명에 의한 네. 그들의 뭔가 손끝에 운명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후반으로 가면 가서 서로 간의 합이 좀 맞아졌어요. 오히려 너무 감선수를 물러 들어오는 그림들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완급 조절을 통해서 그렇죠. 쭉 빼고 이게 밀고 당기기를 하는 와중에 오히려 발리언트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발리언트가 아 이거 DK를 봐야 되나? 감수를 봐야 되나? 예. 왔다 갔다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다가 그 사이에 드리머 방벽이 먼저 터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죠. 측면에서의 그 트레이서의 괴롭힘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지 대응이 좋았던 것 같지만 네. 하지만 상대팀 또한 계속해서 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전술을 바꾸면 그에 맞춰서 발빠르게 본인들도 전술을 맞아요. 바꿨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였으면 그냥 과감하게 그 델러스의 본대를 서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안 되다 보니까 와. 앞라인 싸움까지도 무너져서 결국 델러스 표를 노렸던 이 DK 선수의 교란 작전이 마지막까지 결국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마무리가 됐죠. 네, 이렇게 따지면 성공이 맞죠. 모든 팀에서 아 토르비오는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닌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그래 그것을 실험하고 보통은 몇몇 팀이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거 그냥 따라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본인들만의 메타를 굳혀주면서 그것을 마치 오기로 이겨내듯이 실력으로. 본인의 모든 모습을 보여준 DK 선수 정말 멋졌습니다. 네, 오늘은 감수 선수가 초반에 고생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후반에 말도 안 되는 캐리력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망치도 다 막아내고 본인 망치는 엄청나게 캐리하는 느낌까지 만들어냈었고 DK가 그런 장면을 만들어주는데도 1등 공신이었고 피어팀이 누구일지도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네, 도하 선수도 굉장히 후반부에 캐리력 뛰어난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살아난 경기력은 현재의 승수는 1승 3패지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은 DK의 날이긴 했죠. 야, DK 선수의 화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펄스를 얼마나 채운 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플레이인 게 네. 모두가 이런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와. 얘기할 만한 플레이예요. 사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 예, 이거는 그냥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대단한 담력이 아니고서는 트레이서는 픽하면 안 되는 메타잖아요. 와.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진짜 펄스가 적중률도 말도 안 됐어요. 이거는. 그렇죠. 사실 여기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오는데 물론 감 선수가 그 역할을 중간에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데 1등 공신은 역시나 빼놓을 수 없죠. DK입니다. 맞습니다. 네. 누가 뭐래도 맞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에이스의 힘. 오랜만에 보는 뭔가 이 트레이서 하드캐리. 그렇죠. 좀 보는 것 같아요. 막 망령아 빠지게 만들고 상대팀들 막 당황하게 만들어주면서 이 정도의 화려한 플레이가 나오다니. 디바에 대한 그
그러니까 완전한 교란 능력. 그러니까 네. 디바가 뭘 할지를 다 알고 있어서 디바에 대한 움직임, 방어 매트릭스 타이밍 있어서 디바에 대한 움직임, 방어 매트릭스 타이밍 이런 것들까지 다 꿰고 있는 스킬 배분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 한국이었으면 등산 가서 뭐 파전도 감수가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은 또 뭐 시국도 시국인지라. 그럼요. 네, 또 이렇게 감 선수가 아주 해피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는데. 네, 마지막에 근데 감수 진짜 잘했어요. 완벽 돌리면서 막 대지문에 막는 장면들까지도 예술이었죠. 뭔가 감수 선수 하면 그동안에 초중반에는 물론 리그 초반에 되게 잘한 적 여러 차례 좀 있었지만 네. 아쉬울 때가 있었다면 맞아요. 오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대단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플레이들이 좀 이어졌었죠.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네. 이거는 니코. 댈러스의 POTM은 없나요? 네. 아, 설마 1, 2부를 합쳐놨나요? 네,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DK 선수가 받았을 때 DK가 어떤 거 얼마나 딜을 그렇죠. 얼마나 넣고 펄스는 얼마나 붙였는지 궁금한데 이거 안 보여주나요? 이거는 여러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제 여기 끝이 아니에요. 워치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워치포인트로 가는 거죠? 아 맞습니다. 뜨면 워치포인트에서 보여드리죠. 뒤늦게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최대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오늘 오버워치 리그 무려 3경기나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오버워치 리그는 마치고 저희는 잠시 쉬고 워치포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